아,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투명인간 47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8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at this point, the invisible man start talking. 자, 바로 이때 그 투명인간이 말하던 곳을 멈췄습니다. Number two, he seemed to turn and face Cam, who was pacing back and forth in front of the window. 자, 그는 돌아서서는 자, 창문 앞에서 앞뒤로 오고 가고 있는 캠프와 마주 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Number 3. The doctor didn't want Griffin to get suspicious, so he tried to keep him talking. 자, 의사는 그리핀이 의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로 하여금 계속 말하게끔 시도했습니다. Number 4. Is that when you went iping? The doctor asked the invisible man. 자, 그때가 자네가 아이핑으로 갔던 때인가? 자, 의사가 투명인간에게 물어봤습니다. Number 5. Yes, he replied. 그래. 그는 대답했죠. That is where I had all of my books sent, with my clothes and equipment. 아, 그곳이 나의 모든 옷들과 실험도구와 함께 모든 나의 책들을 내가 보낸 장소라네. Number 6. I wanted to live in a quiet village, where no one would bother me. 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조용한 마을에 나는 살고 싶었어. Number 7. I wanted to walk in peace and make a familiar to make me visible again. 아, 나는 평화롭게 연구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시 나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공식을 만들고 싶었네. Number 8. I want to be visible again, but only after I have done everything I want while I'm invisible. 나는 다시 보여지고 싶었지. 그렇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동안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끝난 후에 말이에요. 말일세. I need your help for that, Cam. 그러려면 나는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다네.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살펴볼 표현은 자,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 who가 보이죠? 자, who 앞에 사람, 관계대명사입니다. Who was pacing back and forth? 앞뒤로 오고 가고 있는 캠프를 계속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면 자, where 보이죠? where 권함 동그라미치고요. 앞에 빌리지 장소랍니다. 마찬가지 관계부사입니다. 뒤에서 수식해 주면 됩니다. 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마을. 자, 그리고 4번, 5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4번에 when이 나오는데 이때 when은 관계부사입니다. 앞에 선행사, time이 생략돼 도움 됩니다. 그때가 자네가 아이핑으로 떠난 때인가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where가 나오는데 앞에 선행사, 장소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모든 책을 보냈던 곳. 이렇게. 자, 4번, 5번은 관계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자, 투부 정사가 많이 보이는데요. 자, 6, 7, 8번 보면 to live 투부 정사, to walk 투부 정사, to be 투부 정사인데요. 전부 앞에 타동사 want의 목적어입니다. want to live 살기를 원하다, want to walk 일하고 싶다, want to be 뭐뭐가 되길 희망한다. 자, 그리고 맨 끝에 표현은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라마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나좀 도와줘. I need your help.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번 보면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만 바꿔주면 됩니다. try to keep him talking. 그가 계속 말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자, 1번부터 18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위주로 살펴봤습니다.